예, 절연 소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재의 전기 전도성으로 소재를 구분하게 되면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를 아주 잘 통하는 금속들과 같은 전도성 소재. 두 번째는 전기가 반만 통하는 반도체 소재. 그리고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전기가 아예 통하지 않는 절연 소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유무기 하이브리드라고 불리는 새로운 성질의 새로운 조성의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이러한 소재는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에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이러한 소재들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전자기기들의 고성능화라든지 고기능화 또한 집적도가 높아지면서 발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 플라스틱 기반의 소재들로서는 이런 발열이라든지 집적도를 해결할 수가 없는 내구성의 한계가 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이런 플라스틱 소재를 유무기가 결합된 쉽게 말씀드리면 불을 붙여도 불이 타지 않는 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소재로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재를 대체하게 되면 기존의 유기물이 갖고 있던 어떤 낮은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방향을 잡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실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고 수백 번, 수천 번 이상의 어떤 실험과 어떤 분석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본 소재를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예, 저희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파급 효과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현재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서 집적도도 높고 또 기능이 많다 보면은 고장이 잦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기술을 실제 상용화 해가지고 스마트폰 같은 데 적용을 했을 때는 보통 한 1, 2년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3, 4년 길게는 5년 이상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내구성 향상을 크게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시간 사용하거나 화면을 장시간 켜놓고 있으면 발열이 많이 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열 같은 부분도 좀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연구 개발하면서 가장 뿌듯하다고 느낄 때는 실제 사업이라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뭐 학생 연구원들이 몇 명이 있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대부분 제 밑에 있던 학생들은 저와 같은 제가 그런 철학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열심히 배워서 지금 실제로 산업계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들을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